바로 들려드릴게요. 저돌적이어서 마이크가 좀 밀렸네요.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다시 돌릴게요. 네. 네. 오늘의 두 번째 무대를 꾸미게 된 소수긴이라고 하고요. 오늘 원래는 밴드로 할까 하다가 근데 저희가 어떻게 하다가 되게 이런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너무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일단 같이 둘이 나오게 됐고요. 그리고 마침 날도 좀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좀 감성적인 느낌을 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. 아무튼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! 네,
공연은 실 내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이제 예전에 뭐 야외에서 한다 하면서 저기 비도 오고 해서 취소되고 이런 쪽도 많고요. 최근에도 뭐 어떤 촬영을 야외에서 하는데 갑자기 또 미세먼지가 네 있는 바람에 또 취소도 되기도 했고요. 근데 오늘도 좀 날씨가 좀 좋았으면 했다 싶었는데 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오네요. 네 아무튼 좀 그래도 여러분들 만날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. 네 오아이라는 노래 불러드렸고요. 좀 원래 이렇게 했던 적이 또 없었거든요. 처음으로 이렇게 들려드리는 거여가지고 좀 뭔가 여러분들은 행운아인 것 같습니다. 아 좀 말이 좀 길었는데요. 다음 노래 또 들려드려야겠네요. 이 노래를 항상 제가 공연 때 한다고 하면은 조금 지루하지 않은가라는 회사에서 피드백과 저의 약간 마음이 있었는데요. 좀 재밌게 또 해봤습니다. 길을 잃은 불러드릴게요. 길을 잃은 아이처럼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울음을 터뜨리듯이 내 마음이 너무나 불안해
길 잃음 불러드렸고요. 근데 저는 약간 좀 쳐다보면서 하는 걸 좋아해서 분류가 좀 어두웠거든요. 그쵸? 그래서 중간에 근데 약간 조명이 나왔었잖아요. 그렇게 유지 혹시 되나요? 공연할 때? 보면서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. 아 근데 진짜로 뭔가 저 어릴 때 되게 오디션을 되게 많이 보고 다녔거든요. 솔직히 말씀 저 아이돌도 아이돌이 되겠다가 아니라 그때는 뭐 그런 건 닥치는 대로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돌 막 오디션 이런 걸 보면 진짜 어두운 데서 이런 공연장에서 하는 것도 많았는데요. 그때가 생각이 나서 긴장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좀 밝게 해가지고 부탁드립니다. 조명비가 좀 나오나요? 좀 보면서 하는 게 좋아요. 아 뜨거우시다고요? 그러면 줄여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. 이쪽만 이렇게 또 줄여주셨네요. 감독님 감사합니다. 박수 한번. 네. 오늘 좀 신나가지고 말이 좀 많은데요. 그리고 또 최근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또 흑발로 염색을 했습니다. 네, 좀. 또곧 앨범이 나와서요. 컨셉으로 하나 했는데 기대해주세요. 앨범 좋을 거예요. 네, 다음 노래 들려드릴게요. 잠깐만요. 깜빡 졸아도 모른 척하는 날 울게
잠시라도 이렇게 솔직히 더우시죠? 안 더우세요? 이 빛이 되게 엄청나네요. 이게 여러분의 그 열광이 뜨거운 걸까요? 조명이 뜨거운 걸까요? 네. 예. 이런 걸 그런 거라고 하나요? 답정너 이렇게 말하고 오자 딱 하시죠. 아 이거 나쁜 말 아니니까 뭐 이렇게 친구도 쓰고 친구 아들도 쓰고 네. 원래 그 이 노래는 오늘 그 좀 고민을 했었던 노래거든요. 근데 또 마침 비가 와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쉿 불러드릴게요. 제 기타가 좀 안 좋은 기타여서 네, 조율이 자꾸 바뀌어요. 죄송해요. 제가 자꾸 고기를 멈추는 것 같네요. 네, 이런 김에 토요일 날 또 김해 공연이 있고요. 이번 주 일요일 날 서울 포럼이라고 해서 또 공연하니까 보러 오시고요. 그럼 공짜입니다. 그죠? 공짜죠? 네. 그치? 공짜지 형? 그치? 네, 공짜고.
친구가 생각이 나네요. 저 그 아는 친구가 곧 군대를 가는데 쉿을 되게 좋아했다. 그 되게 네, 그 친구 생각이 좀 나네요. 다음 노래는 네, 헤르츠 아날로그 곡에 제가 참여를 했었던 노래입니다. Can't Breathe Anymore 불러드릴게요. 중간에 그 다 같이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은 아닌데요. 원래 좀 더 더 적극적이실 텐데 공간 자체가 사실 좀 어둡고 좀 비좁다 보니까 옆에 또 모르는 친구 모르는 분들 있다 보니까 좀 긴장하시는 것 같아서 좀 더 그러니까 좀 따라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가사가 딱 하나입니다. 몰래. 그러니까 몰래. 그러니까 너 모르게 몰래인데 몰래라는 그 가사가 나오는데요. 자 이거 해야 돼요. 알려드릴게요. 서비가 자꾸 몰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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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녀를 봐요. 몰래몰래가 이 노래 총 한 60번 나오거든요, 몰래. 근데 그 중에 잠깐만 좀 도와달라 그런 말입니다. 아무튼 네, 캐논님을 불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
멋지죠 그댄 참 너무 멋지죠 한 번 더 자꾸 문제치겠죠 그댄 참 부끄럽군요 정말까 감사합니다 원래 이거 엔딩에 이거 하려고 했거든요. 근데 지금 너무 신나가지고 머리 이미 갔어 집에. 아무튼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네 이 노래 이렇게 신나는 노래인데 항상 제가 몰래 부르는 느낌이어가지고 네 그래도 에너지가 좀 도네요. 그리고 이제 그래도 한 곡 정도는 여러분들께 저만의 버전으로 다른 노래를 들려드리는 것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요즘처럼 좀 쌀쌀하고 추운 날에 좀 어울리는 노래예요. 그리고 제가 항상 이 시즌만 되면 부르는 노래입니다. 크러쉬님의 어떻게 지내. 네. 근데 그 또 오늘 웃긴 게 뭐냐면 오늘 저 아침에 합주를 좀 하고 왔거든요. 근데 이 형이 이제 이 노래 할 때가 됐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그래 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지내를 여태까지 어떻게 그래로 알고 있었거든요. 어떻게 그래? 준비한 거예요. 네, 아무튼 어떻게 그래 불러보겠습니다. 저
마지막 곡이에요. 근데 마지막 곡이 두 곡 남았어요. 사실 지금 부른 노래가 특히 이번에 부를 노래가 굉장히 좀 뒤에 좀 베이스도 있고 이제 저기 우리 베이스 있네요. 네, 저 보러 왔어요. 네, 베이스도 있고 드럼도 있고 이제 그런 게 있어야 좀 되는 노래인데 저희 둘이서 한 것도 처음이어가지고요. 네, 긴장되네요. 아무튼 마지막 곡인 만큼 그 많은 환호와 네 행골 부탁드리고 네, 그래도 왔는데 행골하고 가야죠. 네, 넌 내게 특별하고 부르면서 이만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특별하고 내 모든 걸 달아나게 하잖아. 난 네 하루에 잘고 싶어. 그런 내 모습이 더 너를 떠오르게 해. 너의 곁에 있을게. 너 옆에 있을 땐 너의 생각 너의 표정도 내겐 의미가 생긴 걸. 널 밤이 돼줄게. 마주 두어질 땐 너의 별이 돼줄게. 마주치게 돼. Oh girl, 내 하루에 있고 싶어. 그런 내 모습이야. 너만 생각나게 해. 너의 곁에 있을게. 너의 옆에 있을 땐 너의 생각 너의 표정도 내게 의미가 생긴 걸. 널 밤이 돼줄게. 어질 때 너의 별이 돼줄게. 가끔씩 우울하고 피곤하고 입맛 없어. 그대여 내 마음 알아줄래요. 조금만 더 내게로 다가와줘. 입이 될 때 너의 별이 돼줄게. 있을게. 너 옆에 있을게. 우리 이젠 어떤 말로도 설명하기 어려워져. 널 밤이 돼줄게. 마주 두어질 때 널 별이 돼줄게. 크리스마스도 오고 있고
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또 내년에 대한 걱정도 있을 것이고 저도 그렇고요. 요즘 들어서 좀 연말 되면서 왜 웃으시죠? 네. 마지막 좀 뭔가 내가 올해는 잘했나?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작년이랑 똑같지 않나? 내년은 또 어떨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꼭 네.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잘 되길 바란다고 잘 되길 바랄게요. 그러고 좀 놀라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쭉 가요.